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우리 6월 평가원 한국사 해설 강의 들어가 볼 텐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들 순차대로 풀어볼 거고, 1번 문항은 우리가 시험지를 받기도 전에 어떤 문항이 출제될지 알수 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구분하는 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1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철진 이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키워드 뽑아보면, 아, 너무 쉽다. 빗살무늬 토기의 문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신석기 시대.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도 할수 있는 도구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라고 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농경이 시작됐던 신석기 시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석기 시대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정답은 1번입니다. 간석기를 제작하는 노인. 자, 새로운 석기 자체가 여러분 석기를 갈아냈던 석기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 2번을 살펴봤더니 철제 농기구로 밭을 가는 농민이라고 나와 있잖아. 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철기 시대이고, 3번에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이 등장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용으로 교역을 하는 상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시대 경제 파트의 키워드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5번 황룡사 구축 목탑을 구경하는 아이는 신라 시대에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1번은 이렇게 가볍게 풀어볼 수가 있었어요. 2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왕은 어떤 왕일까 살펴봤더니 사료에서 일단 고려사가 나왔으니까 고려의 역사랑 관련된 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봤더니 쌍계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하도록 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 누구지? 광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고려시대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기억나? 고려시대 왕들 중에서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왕이 4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고려시대에 왕건 있었고, 광종 있었고, 성종 있었고, 공민왕이 있어. 요 4명의 업적은 반드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자,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무신집권기에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고, 2번, 규장각 우루녕할 와, 진짜 중요하지.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인물, 정조랑 관련된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하고 인재도 양성해냈던 기관을 생각을 하면 돼.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대왕이죠.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을 생각해 볼수 있고,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이 형성이 되었는데 개화기 파트에 바로 유경공원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노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안건 바르게 분별해서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은 바르게 돌려놓는 법, 노비 안건법이 바로 광종 때 시행된 내용이었어.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비는 가의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거래. 아, 너무 쉬운데 여러분, 이 문항이 가장 오답률 높았던 거 알죠? 고구려지, 고구려. 고구려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하는 법으로 진대법이 실시가 되었죠. 정답은 2번인데, 만약 이 진대법을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이 너무 고구려와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1번 볼까?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와, 이 사람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랑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성기의 왕들이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단 신라의 이 사람만큼은 전성기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누구였지? 지증왕이었지. 왜 그랬지?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본과 이 역사적인 갈등을 빚는 내용 중에서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항상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신라 지증왕 때 우상국,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 일대를 장악했던 내용들이 있지.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원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자주자주 출제가 되는 거야. 3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체제로 운영됐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조선이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다시 그 일대의 땅을 수복했던 것은 고려시대의 공민왕이죠. 5번,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해서 천과 국경선을 확정 짓는 요 비석을 세웠던 것은 바로 조선시대 숙종 때 일이었어.